안녕하세요, 슈리입니다. 오늘 리뷰할 신발은 조던 울트라 플라이 3입니다. 예, 조던 브랜드에서 다양한 신발들이 많이 나왔고 이제 좀 실망적이거나 망작인 경우가 꽤 흔한데요. 아주 잘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무게는 예, 상당히 가볍습니다. 380g 정도고요. 이게 275 사이즈인데요.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설포가 좀 신경 쓰일 거예요. 특별한 기능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덮인 기분을 좋아하는 분은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. 통풍이 그렇게 좋은 신발이 아니에요.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뭐 특별히 두껍진 않지만 예, 그래도 예, 있는 걸로 인해서 좀숨 막히는 게 있겠죠. 여기 구멍이 뚫렸는데 이 안에 또 네오프린 재질 같은 두꺼운 이너부티가 있어가지고 별로 영향가 없습니다. 이 안에 네오프린 재질에다가 구멍을 따로 뚫지 않는다면 여기도 무슨 네트인 것처럼 했는데 예, 그냥 예, 비주얼 효과뿐 특별히 뭐 없습니다. 예, 아쉽네요 그거는. 아, 이 스트랩 같은 것도 아뭐 예, 비주얼 특별한 기능 없습니다. 아, 이 콜라도 그냥 스티치 돼 있는 거예요. 뭐 안에 뭐 따로 이너부티 따로 있지 않아요. 그 뭐랄까 그 패딩 같은 거 따로 없고요. 근데 좋아요. 잘 감싸주고. 힐컵은 제 구실을 하는 게 안에 잘 자리 잡고 있고요. 그리고 로도 아니고 하이도 아니고 미드에서 로에 가까운 이 높이고 거슬리는 부위가 없어서 좋고요. 울트라 플라이 1이랑 2는 예, 좀 실망스러운데요. 1은 앞에만 줌웨어가 겉에 보이게 아웃솔에 달려 있어가지고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약간 CP3의 남은 재료로 만든 것 재탕한 리사이클 신발 같아가지고 별로 안 좋은데 지미 버틀러의 나름 첫 시그니처인 것처럼 나와서 좀 호응이 있었죠. 금방 예, 사장님 미쳤어요. 30 세일에 예, 대상이 되었고 울트라 플라이 2는 그래도 좀 이제 쿠셔닝 같은 거좀 신경 써서 나왔는데 디자인이 정말 못생겼었고요. 커리 3를 베낀 것 같았어요. 디자인도 이쁘지 않은 커리 3를. 그리고 앞뒤 줌웨어가 있다고 했는데 이 미드솔이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줌웨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. 특히 뒤에는 상당히 둔탁했거든요. 그 점을 울트라 플라이 3에서는 개선이 잘 됐어요. 미드솔 자체가 뭐 인젝턴 파일런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EVA 같은 재질보다는 말랑말랑하고요. 안 좋은 예를 들자면은 르브론 솔저 10의 미드솔이 정말 딱딱한 예, 쓰레기입니다. 그거를 기준으로 보자면 그거에 비해서는 천국이 천국과 지옥 차이죠. 핏은 이 안에 좀 많아요. 뭐가 이렇게 스치된 게 있고 많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토박스 위에 공간이 크게 남지 않으니까 반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칼발이라면 뭐 정사의 집 굳이 가고 싶다면 가도 되겠는데 여기 보이죠? 이 주름이. 예, 이 주름 있는 부분이 좀 새끼발가락에 걸릴 수 있으니까 반업이나 한업 권장드리겠어요. 저는 반업과 한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레이스 루프가 이렇게 이상한 데 있어서 좀 신경 쓰이는데 이렇게 까면은 예, 스피드 레이싱이어가지고 여기 당기면 안에 한세 레이스 루프 너치가 정도가 이렇게 다 당겨지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. 예, 이 정도까지 풀면은 너크 밴드는 문제가 없으니까 좋습니다. 뭐 나름 뭐 참신한 기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좀 불필요한 것 같고요. 이 덮이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걸 좋아할 수도 있겠고요. 쿠셔닝이 전족부 후족부 줌이에요. 스펙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후족부의 줌은 확실히 느껴지는데 전족부에는 좀 낮아요. 지상구가 상당히 낮으면서 느껴질랑 말랑하면서 느껴져요. 나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지상구 낮은 신발을 선호하는 분은 이 신발을 좋아할 거예요. 그리고 힐에 상당히 좋은 뭐랄까 이게 트랜지션을 보여줘요. 여기서 착지하는 데마다 이 컴프레션이 잘 돼가지고요. 이 미드솔이 그래서 참 좋습니다. 아웃솔 접지는 신기하게 이 구멍 뚫린 거 있죠? 아웃솔 구멍 뚫리고 이 안에가 바로 그 미드솔이에요. 이 보라색 부분이. 이건 참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라도 무게를 줄 수. 그렇게만 아예 끝까지 여기도 다 구멍 좀 크게 뚫어가지고 무게 줄이면 더 좋았을 텐데. 통풍도 잘 되고. 그리고 이 구멍이 되면서 뭔가 약간 디폼이 되잖아요. 이 청어가시 패턴이. 그래서 이런 게 여기 이런 다른 부위는 조금 더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서 먼지가 좀덜 먹히거나 먹혔다가 알아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고요. 베이스가 넓어요. 아웃리거는 따로 없는데 베이스가 꽤 넓어가지고 그리고 지상구가 낮아서 특별히 접지 방지 기능은 예, 잘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플라스틱 그 뭐랄까 그 고무 아웃솔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가지고
조금 더잘 잡아줍니다.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안쪽은 없어도 된다고 보는데, 접지는 청어가시 패턴을 볼때이 이빨이 그루브보다 칸이 넓고 이빨이 얇으면은 접지가 잘 잡히니까 그거를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안 좋은 예로 항상 제가 아디다스 지난 시즌 신발 들어보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빨은 두껍고 공간은 좁습니다. 예, 정말 최악의 최악의 쓰레기죠 이건 진짜. 진짜 생각할수록 지난 시즌 아디다스 농구화는 왜 그딴 식으로 나왔는지 안타깝게도 이번에 나올 릴라드 6도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좀 걱정됩니다. 접지가 이전에 잘한 것처럼 릴라드 4-3에서 했던 것처럼 좀 잘하지. 아무튼 예, 쿠셔닝은 괜찮은데 예, 그 접지도 괜찮은데 안타까운 점이 23뭐 멋지게 뭐 하려고 한것 같은데 디자인상 이 부분이 아, 너 다시 와야겠다. 이 하든에서도 제일 문제가 됐던 접지 부분이 이 청어가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빨이 넓고 공간이 좁아서 안 좋았는데 이 H 무늬가 정말 미끄러워 이 부분이 맨들맨들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이 23 EV가 살짝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래도 그나마 이 사이사이에 촘촘한 청어가시 패턴이 있어 다행인데 그래도 만약에 여기 끝에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랜딩을 한다거나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이사이에 촘촘하게 청어가시가 있어서 큰 하든만큼 미끄러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가격이 상당히 싸요. 지금 세일해가지고 계속 검색해 보시면은 낮게는 한 7만 원 이하까지 내려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 가성비로 치면 정말 최고라고 볼수 있죠. 그리고 로우가 나왔는데 로우는 이 덮개가 없어서 좋은데 나이키만 그런 건지 다른 브랜드도 그런 건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이키는 확실히 하이랑 로우가 되면서 나이키가 좀 특별히 심한 것 같아요. 로우가 되면은 뭐가 빠져나와요. 뭐가 항상 빠져 있어요. 이번에도 전후조프 줌이면서 로우 버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조프에만 줌이 있고 뒤에는 맹탕이에요. 그래서 뒤에가 상당히 좀 납작하고 좀 딱딱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. 제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나이키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제가 느껴봤을 때는 뒤에는 없었습니다. 예. 앞에 특별히 뭐 줌이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었고.